요새 바지락이 제철인데 정말 좋은 가격에 나와서 제가 좋아하기도 해서 저를 위한 사치로 깐 바지락을 사봤어요. 두고두고 먹으려고 하나는 살살 씻어가지고 냉동실에 소분해서 된장찌개 같은 데 넣어 먹을 거고요. 제철을 맞은 달래랑 함께 이거는 데쳐서 초무침을 해볼 거예요. 씻는데, 달래 한게 너무 좋아. 된장국 끓이는 것 같이 한게 좋네? 야, 딴딴해서 안 열리네. 됐다. 소금물에 이거를 살살 씻으면 핵감이 알맹이보다 속 안에 있는 살이 훨씬 더 빨리 핵감이 돼요. 살살 씻은 거를 건져야 되겠죠? 바지락을 데칠 건데요. 물을 작게 잡아야지 데칠 때 맛있는 게안 빠져나가요. 비린 맛이 살짝 날까봐 소주도 한 방울 넣었습니다. 팔팔 끓어오르는데 지금 바로 건지면 됩니다. 바지락 무침에 들어갈 간단한 야채 넣어볼게요. 양파는 상큼하게 작은 거 반쪽을 넣어서 새콤달콤하게 상큼한 달래도 같이 넣어서 파는 조금만 넣을 거예요. 왜냐면 달래가 들어가서 파릇파릇하고 향기가 있어서 쪽파는 그냥 맛내기용이에요. 고추장 한 숟가락에 설탕 한 숟가락 반. 식초는 좀 새콤달콤해야 되기 때문에 식초는 세 숟가락 들어갈게요. 고춧가루 세 숟가락. 그다음에 간장 두 숟가락으로 양념장 완성입니다. 이제 삶은 조개를 야채랑 올려서 무칠 차례인데요. 개우는 장에다가 섞으면 그만이에요. 저는 새콤달콤할 때는 참기름을 좀안 쓰는 편인데요. 참기름이 새콤한 맛을 없애기 때문에 비빔국수나 이런 새콤한 양념을 할때 참기름 안 쓴답니다. 양파 냄새랑 달래 냄새랑 너무 좋은데요? 벌써부터 침이 고여요. 양념장도 딱 맞게 만들어서 이거 다 넣으면 될것 같아요. 이제 한번 먹어볼게요. 조개랑 달래랑 양파랑 한꺼번에 맛을 느껴야 되겠죠? 맛있어. 조개가 살이 튼튼해서 씹히는 맛도 좋고, 달래가 향기가 더해서 끝내주는 것 같아요. 이제 담아볼게요. 바지락 초무침. 와우. 조개살이 튼튼해가지고 살집이 잘 씹히고, 특히나 양파 향기보다 달래 향기가 압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조물조물 네 봉지가 나왔는데요. 저는 이거를 요 지푸라기에 넣어서 냉동실에 얼려두었다가 찌개도 해먹고 칼국수도 끓여 먹으려고요. 평평하게 얼려야지 꺼낼 때도 편하고 부풀지가 않아서 되도록이면 납작하게 집어넣어두는 게 좋더라고요. 와, 바지락 무침이 완성이 되었네요. 오늘도 일상에 감사하며 제철 음식을 즐길 줄 아는 오늘의 송유사였습니다. 안녕.